저기 서울 명동이 아니고요, 춘천의 명동입니다. 닭갈비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오늘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천 닭갈비 골목 안에 명동 본가라고 있습니다. 명동 본가. 명동 본가 이 닭갈비 골목 안에 아주 가게가 큼지막합니다. 뭐 2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예, 명동 본가 닭갈비 막국수. 자, 명동 본가 이 집 메뉴입니다. 여기 닭갈비. 야, 닭갈비가 1인분 300g 12,000원씩입니다. 막국수가 또 같이 따라 나오고요. 닭 내장, 닭갈비, 간장 닭갈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동 본가 사장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몇 년이나 하셨어요? 20년쯤 됐습니다. 20년. 그런데 여기 닭갈비가 춘천에서 언제부터 유행을 하신 거예요? 얘기로는 뭐 7, 80년 됐다고 그래요. 유래가. 7, 80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7, 8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오래전에. 야, 그럼 7, 80년 됐으면 한 6.25 뭐 터진 그 뭐 전후해서 아마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몇 집이 없었죠. 몇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츰 커진 거네요. 커진 거죠. 예, 근데 명동 본가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명동 이 안에 명동 닭갈비 골목 안에 몇 집이나 있죠? 20집. 야,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닭갈비들을 많이 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드물죠? 춘천이 유일할걸요? 근데 어디 가보면 뭐 대구를 가도 뭐 막창집 하면, 예, 예. 뭐 왕십리 가면 떡볶이 쭉 있고 뭐. 예. 그렇잖아. 근데 이 닭갈비가 뭐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춘천이 유일하죠? 예, 예. 예, 이제 명동 닭갈비 오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예, 아주 제가 선전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동 닭갈비 골목 안에 있습니다. 이성곰 할머니의 춘천 닭갈비. 야, 이 집도 60년이 됐네요. 역사가 대단합니다. 1960년도부터 저 이 황금손이 3살 때부터 시작한 집입니다. 아주 대단한 이런 음식점에 또 찾아왔습니다. 이송금 할머니가 1960년도부터 시작하셨답니다. 춘천 중앙 닭갈비. 야, 이 집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요. 생생정보통에도 나오고, 모닝와이드. 여기 이송금 할머니, 이렇게, 예? 맛대 맛에도 방영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그 방송에도 나온 유명한 이 집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60년 된 집. 오늘 제가 60년 된 집을 두 집을 찾았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재일 사장님이시죠? 예, 예. 저 이송금 할머니 사위 되신다고요? 예, 예. 야, 이 집 참 정말 역사가 대단합니다. 60년. 그 참 보통 음식점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 예. 그렇게 오랜 역사가 흘렀네요. 예. 예, 저기 지금 올해는 특히 코로나나 또 뭐 다른 경기 침체 이런 걸로 많이 애를 태우셨을 건데, 예. 조금 좀 고생 좀 하셨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제가 방송 잘 해드릴 테니까, 네. 좀 저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조금 잘 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춘천 명동에 있는 닭갈비 골목에 유미 닭갈비 막국수입니다. 유미, 야, 원조 유미 닭갈비 막국수인데, 정말 또 이 집도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한 골목에 이렇게 많은 닭갈비 골목이 있는지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춘천이 유일한 곳인 것 같아요. 유미 닭갈비, 철판 닭갈비 300g 12,000원이네요. 닭 내장도 12,000원이고요. 떡사리도 있고, 애기밥도 있고, 여러 가지 치즈 볶음밥, 우동사리, 다 두루 있습니다. 닭갈비를 포장해서 전국 택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죠? 아, 여기 오래됐어요. 이 전통이. 예, 네, 몇 년, 그러니까 이 집, 유미 닭갈비. 유미 닭갈비 여기는 68년부터 했어요. 예? 68년부터 했어요. 68년부터 했으면 52년을 하셨네. 이야, 참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곳이네요. 52년. 그렇게 사람도 52년 먹으면 흰머리가 쭈뼛쭈뼛 나는데, 이 집은 가게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새로 리모델링 했고, 네. 이제 원,
해주신 분들은 네.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택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 택배는 얼마 이상부터 무료로 해드리죠? 아, 3인 36,000원부터는 택배비 해서 무료로 저희가 택배비 예, 무료로 네. 물론 받는 분들이 전혀 식품에 변질 없이 네. 잘 그 온도가 잘 적절하게 그럼요. 유지된 채로 네. 가는 거죠? 네, 아이스박스에 예. 아이스팩 네. 넣어가지고 네. 예, 각자 고기 네. 양념 예, 야채 따로 해서 네. 신선도 해서 제가 방송 잘 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춘천 닭갈비 골목 명동 닭갈비 골목입니다. 해정 닭갈비라고 여러분 이 집도 역사가 만만치 않은 곳이네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 와서 저 해정 닭갈비 여러분 닭갈비는 다 기본적으로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집이나 다 같이 막국수는 기본이고 그렇네요. 민들레 대포 막걸리가 이 집엔 또 있습니다. 해정 닭갈비 저 주인장 되시죠? 네 맞아요. 예, 몇 년이나 하셨다고요? 어머님이 한 37년 하셨고 네.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예 그러면 총 역사는 얼마나 되셨죠? 한 40년 정도 40년? 야 우리 며느님 아주 미인이세요. 예, 우리 고객님들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시고 더 많이 오실 건데 오시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고기도 한 점 더 드리고 더 친절하게 해 드십시오. 이거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예. 더 서비스 많이 받으시죠. 예, 여기도 택배도 해 주시죠? 네, 택배랑 포장 다. 예, 택배 얼마 이상이면 택배 무료죠? 4인분 이상이면? 4인분, 48,000원 이상이면 네, 택배 무료. 제가 방송에 잘 올려 드릴게요. 네. 네, 여기 해정 닭갈비 주인장 되십니다. 해정이 대표가 해정인데 전화번호 010-9043-8104 닭갈비 여기 아주 4인분 이상이면 무료로 배달까지 전국 다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좀 주문 좀 해주시고 이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무조건 특별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37년 시어머니께서 하셨고 본인이 인수해가지고 토탈 40년을 하셨답니다. 정말 이 골목에 와서 60년 40년 제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깨비집 숯불 닭갈비입니다. 033-241-0052고요. 이 집은 또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제가 궁금해지네요.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산지 표시판도 보이고 이렇게 전부 웬만한 거는 다 국내산을 쓰고 있네요. 몽땅 국내산이랍니다. 국내산만 쓰고 있고 이 집에 막국수 그 다음에 우렁 된장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걸리 동동주 다 이런 것을 팔고 있고 숯불 닭갈비는 저기 끝에 메뉴가 있는데 12,000원씩입니다. 300g에 가격은 비싸지 않네요. 여기 황스 도깨비집 숯불 닭갈비 황선영 이동일 이 두 분이 내외지간이신 것 같습니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안에 있습니다. 오시거든 여러분 꼭 좀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집은 특히 군인 그리고 소방관님들께는 12,000원짜리 닭갈비를 10,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휴가 나오신 군인 아저씨들 소방관 아저씨들 가족들하고 다 같이 좀 오십시오. 제가 잘 좀 해드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아주 철학이 있어 보이십니다. 군인이나 소방관 그중 일행 중에 한 분만 있어도 그 일행을 전부 모든 드시는 그 숯불 닭갈비 1인분에 10,000원씩 해드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혜택이네요. 많이 오셔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춘천 닭갈비 골목 안에 있는 구미 닭갈비입니다. 여기 구미가 고향인 분이 아니고 여기 구미가 당긴다 할 때 그 구미라고 합니다. 여기 닭갈비 다 12,000원, 13,000원이네요. 구미가 당기는 집. 여기 24시 영업이네요. 이거 힘드실 건데 자 여기 닭갈비 어디나 다 메뉴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닭갈비 닭 내장 막국수 쟁반 막국수 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가격도 다 이 집 저 집 뭐 그렇게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춘천 닭갈비 여기
명동에 명동 닭갈비 골목이네요. 네네. 이 골목이 생긴 지가 얼마나 몇 년이나 되셨어요? 여기가 60년 돼서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면 한 약 60년 정도 됐네요. 네네.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구미 닭갈비는 몇 년 되셨죠? 29년이요. 29년. 네. 30년이 다 됐네. 네. 예, 근데 올해는 조금 유난히 고생 좀 하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손님 많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좀 해드리시고, 배대열의 세상만사 이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특별히 좀 잘해드리세요. 네. 예, 제가 손님 많이 보내드릴게요. 네. 네, 구미 닭갈비 택배 주문을 전국으로 다 받는답니다. 김미경 여사님 010-6434-6379 여기 29년 근 3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니까요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 집에 택배 주문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복천 닭갈비입니다. 복천 닭갈비 여기 033-241-5272 야, 여기 복천 복이 이렇게 샘물처럼 솟는다고 복천입니다. 아, 복천 닭갈비 이 중국 분들이 복천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 그 단어입니다. 뼈 없는 닭갈비 12,000원입니다. 치즈 닭갈비 14,000원이고요. 이렇게 어디나 다 뭐 집집마다 메뉴는 비슷한데 다 국내산을 쓴다는 그런 특징은 뭐 이 집 저 집 똑같습니다. 춘천 닭갈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지역 춘천 하면 탁 명물이 춘천 닭갈비인데 정말 재미있는 집입니다. 참 정말 오늘 여러 번 놀랍니다. 복천 닭갈비 이 집도 5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010-4451-2226입니다. 여기 50년 된 집, 55년 된 집 정말 대단한 관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빨강머리 머리에 빨강물까지 들이셔가지고 여기 빨강머리 이모 닭갈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집안을 특별히 취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빨강머리 이모 닭갈비 야 여기 닭갈비 닭내장 다 메뉴는 뭐 다 어느 집이나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빨강머리 이모 닭갈비라 그러셨는데 머리를 정말 빨갛게 물이 들으셨어요. 들이셨어. 여기 근데 빨강머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원래 여기 춘천에 젊은 애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예. 걔네들 유지를 해서 머리를 빨갛게 했어요. 어, 뭐 그러셨어요? 춘천은 뭐 하나의 특징이 있어야지 애들한테 네. 시키거든. 네. 춘천 시내에 있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춘천에 고딩들을 싹 키웠어요. 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오면은 빨갛게 해서 빨갛게 머리를 했습니다. 아, 거기 이모님 이 집에 와서 빨강머리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요즘 고객들이 올 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힘이 들으셨죠? 네. 안 오셔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또 오늘 토요일 비도 오고 하는데 좀 손님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 막걸리 생각도 나고 또 닭, 예, 닭 먹으러 많이 오시겠죠? 제가 방송 잘 해드릴 테니까 잘 좀 해드리세요. 제가 방송 잘 해가지고 오시면 그다음부터는 그 저 제가 이 다음에 오면 저한테 막걸리 한잔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강머리 이모 닭갈비 홍성예 씨입니다. 네. 여기 전국에 택배도 가능하다 그러고요. 010-2499-5415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신경 좀 써드리십시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명동 숯불 닭갈비입니다. 명동 숯불 철판 닭갈비 야, 참 이 집에 3대를 하신답니다. 3대를 여기 3대를 이어온 명동 숯불 닭갈비 집입니다. 숯불 닭갈비 뭐 메뉴는 다 어디나 똑같고요. 여기 이 집은 더덕구이를 또 하네요. 예, 이렇게 지금 아직 저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꽤 많습니다. 자, 이 집 명동 숯불 닭갈비 전화번호 기억하시겠죠? 010-9883-2437입니다. 여기 춘천 명동 1번지 야 숯불 2층까지 있는데 이 집 뭐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033-256-6448이네요. 명동 1번지 저 위에 간판 보이시죠? 닭갈비 막국수 명동 1번지입니다. 대단한 집입니다.
여기 명동 1번지 차림표 닭갈비 뭐 내장 다 어느 집이나 메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 시간이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손님이 무척 많습니다. 아주 오늘 비가 오고 아직 코로나가 여파가 남아있는데도 손님이 이렇게 많네요. 이 명동 1번지 휴대폰 번호가 010-6456-6448입니다. 전국 택배도 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를 태우고 계신 분들 힘 좀 실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명동 닭갈비 골목, 춘천의 명동 닭갈비 골목 안에 명물 닭갈비입니다. 명물 닭갈비. 이 집도 가게가 참 정말 무척 큽니다. 이렇게 나와서 많은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요. 아주 유명한 집이네요. 이렇게 이쁘게 한 판도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붙여 나오셨네요. 네, 순천 맹물 닭갈비 안금수 교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50년 된 집입니다. 이 전화번호 010-8819-3072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포장, 택배, 가맹점까지 다 해드린답니다.